네, 지금부터 여야를 연결해서요. 각 당의 현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 만나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늦었지만 원내대변인 선임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특위 어제 발표 있었잖아요. 그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책 수정안이 나왔는데 굉장히 진통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결과적으로 이제 재산세는 감면이 됐는데 종부세나 양도세 여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있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라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특위의 어떤 어제 결과물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뭐 진통을 겪었다라기보다 많은 의견들을 나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동안 부동산 특위 내에서도 여러 전문가들과 각 상임위 의원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1차 안 정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공급, 금융, 세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공급에서는 추가 대책이 있었고 금융에서는 LTV 완화가 있었고 말씀 주신 세제에서는 이제 양도세, 종부세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논의를 한 결과 공청회를 통해서 좀 공론화를 하고 정부하고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 유지를 하거나 또는 특위안을 중심으로 해서 6월 안에 이제 대안을 만들자 이렇게 좀 결론을 낸 것이죠. 네,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명제를 하고 있는 게 예.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주거 안정을 통해서 이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과정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투기 활동들이나 그 정책들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좀 수비를 하고 예.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종부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위 2% 과세가 2009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물가 상승이나 주택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조세 형평에 대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안이 나온 것 같은데 논의가 물론 이제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값 상승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억울함을 일부 해소하고 또 매년 반복되는 공제 금액 기준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하고 종부세 부분은 저희가 6월 중에 대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협의를 거쳐서 현행 유지를 하거나 아마 결정을 그때쯤 돼서 하고 또 1차 안에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에 대한 조정안도 나왔는데요. 기존 네.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긴 좀 했지만 송영길 대표 얘기했던 수치와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좀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10%포인트 상향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도 의문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전제 조건에서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수치가 LTV 90%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추정 기사들이었지 실제 LTV 90%를 저희 당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수치를 명확하게 저희가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특위 내에서 공식적 발표는 어제 했던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 안에 나왔던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추정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 7년 가까이 공공택지 같은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지방 지난 정부에서 이제 공공택지, 뭐 주택 공급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뭐 지금 같은 수요 부족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추진했던 3기 신도시 공급이나 뭐 이런 주택 공급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또 입주 시기가 되면은 공급 부족 문제는 좀 해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정부 정책의 눈높이가 사실 15억, 20억 이런 자산가들의 부동산 정책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볼 때, 예.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에 뭐 공감하기 좀 어렵고요. 단순히 이제 청년이나 서민이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는 가정을 뭐 정책에, 뭐 가정을 해본 때는 이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면은 물론 이제 실효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예. 네. 뭐 이런 서민들이나 청년들을 생각해 볼 때 과도한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인 내집 마련 차원에서는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개선된 금융지원 체계 아닐까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말씀만 더 드려본다면은 저희가 집값 기준을 10억이 언제부터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볼 때 실효성 문제는 굉장히 좀 근시안적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과 또 그 대안들이 시장이 제대로 투영될 시점에서는 분명 현 정책의 평가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갔고요. 한 네네.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여야 법사위에선 실패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31일 월요일까지 다시 재송부해달라고 요청이 온 네네.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 네네. 보면 여야가 법사위원들 간에 서로 막말에 대해서 사과해라라는 얘기를 하지 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가는 겁니까? 단독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마지막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예. 또 이에 대해서 또 야당이 협조를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가 임명하게끔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의 전술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현 정부하고 엮고하는 것들이 국민 정서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들은 야당도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함께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